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옥입니다. 자, 우리가 감동이 머무는 벤치에서 지금 읽고 있는 한 편의 시는 마가렛 생스터라는 분이 쓴 하지 않은 죄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앞부분을 이제 점역을 했는데 오늘 그다음 내용으로 이어서 할 텐데 지난번에 점역했던 내용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확인합시다. 74번 열어주십시오. 자, 하지 않은 죄, 마가렛 생스터 해서 당신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문제다. 예, 해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프게 하는 그것이다. 잊어버린 부드러운 말. 쓰지 않은 편지, 보내지 않은 꽃, 밤에 당신을 따라다니는 환영들이 그것이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요까지 한번 쭉 점역을 했었죠.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그 다음 내용에 우리가 점역하지 않은 내용 오늘부터 또 점역을 해봅시다. 자, 그럼 80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한번 봅시다. 자, 당신이 치워줄 수도 있었던 형제의 길에 놓인 돌. 예, 요 내용이 80번 줄인데, 자, 첫 번째 줄 봅시다. 자, 당신이 할 때, 당할때다 약자에다가 이응 받침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신, 자, 시옷에다가 인자 약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치워줄 수도 할때 줄, 지읒에다가 울자 약자가 들어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있었던 할때 이와 어에 각각 쌍시옷 받침이 들어갔죠. 예, 쌍시옷 받침, 그리고 던, 디귿에다가 언자 약자가 들어갔죠. 그 다음 형제의 길에 놓인 돌에서 형, 히읗에다가 영자 약자가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 길에 노인 돌할 때, 노인, 이인 약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죠. 자, 다음, 81번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자, 너무 바빠서 해주지 못한 힘을 북돋아주는 몇 마디 조언. 자, 요 내용인데, 자, 맨 위에 줄에 너무 바빠서 할 때, 여러분, 바빠서 할때두 번째 글자, 빠 보세요. 빠. 자, 요거는, 된소리 기호표 6점이죠. 된소리 기호표가 있고 그 다음에 바가 써져 있죠. 바 약자입니다. 자, 바 약자 앞에다가 된소리 부호 6점을 찍게 되면 바가 아니라 빠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바빠서 해주지 못한 그 다음에 힘을 북돋아 주는 는할때은 약자 들어가죠. 그 다음 몇 마디 조언 언 약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82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당신 자신의 문제를 걱정하느라, 예, 시간이 없었거나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자, 요 내용인데, 자, 여기서 한번 당신 자신의 문제를 할 때, 요거 당신 아까 써봤죠? 자신, 그대로 쓰면 되고요. 자, 문제를 할 때, 문. 미음에다가 운자 약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리을에다가 을 약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걱정하느라. 자, 걱정하느라 했어요. 걱은 기역에다가 억자 약자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정. 자, 여러분, 이 영자 약자가 시옷, 지읒, 치읒. 이세 녀석을 만나면 엉자 약자로 바뀐다 그랬죠. 자, 다시 영자 약자가 앞에 첫 소리가 시옷, 지읒, 치읒 이러한 자음을 만나면은 영이 갑자기 엉자 약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걱정. 자, 앞에 지읒이 나왔죠? 지읒 다음에 영이 나오면 이건 영이 아니라 엉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걱정하느라. 자, 시간이 없었거나 시간 할때 간. 가 약자에다가 니은 받침이 붙었죠. 예. 그다음에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자. 겨를 리을에다가 을 약자가 붙었고요. 없었던 자 디귿에다가 언자 약자가 붙어 있습니다. 자, 83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이제 사랑이 담긴 손길, 마음을 끄는 다정한 말투. 자, 요 내용을 자 봅시다. 우선 사랑이 담긴 손길. 자, 사랑. 여러분 이랑할 때요, 이라 약자 이거 없어요.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자 차카타 파하 요구에서 약자가 없는 것은 라자하고 차자죠. 예, 라차. 예, 으라차차 할때 라차는 약자가 없어요. 그 나머지 예, 나다 마바자 카타파하 요거는 앞에 자음 뭐 니은이나 디귿 미음 키읔 티읔 피읔 히읔 그 자체가 약자가 되는 것이고 가와 사는 따로 만들어져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랑은 약자가 없습니다. 라 약자 없어요. 자, 사랑이 담긴. 자, 담할 땐다 약자에다가 미음이고요. 기는 기역에다가 인 약자 붙었죠. 손길 손 예, 시옷에다가 온자 약자가 붙었습니다. 자, 그다음 마음. 자, 여러분 마음 할때 마자 약자 쓰시면 안 되죠. 자, 왜? 마자 다음에 뭐가 나왔죠? 모음 글자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나다마 카타파하 나다마 카타파하 이러한 나다마 또 사자까지군요. 예. 나다마 사자 카타파하 자, 요 9개 글자 다음에 모음 글자가 나올 때는 1, 2, 6이 아자를 빼면 안 되죠. 왜? 자, 나다마 사자 카타파하 요거는 그 뭐죠? 예. 앞에 첫 소리 자음으로 약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자음 약자라고도 하는데 이 자음으로만 된이 약자 다음에 모음이 나와버리면 이게 약자가 아니라 첫 소리 자음으로 바뀌어버리죠. 자, 여기서도 마음에서 이 마자 약자를 써버리면 이게 마자 다음에 으라는 모음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게 마가 약자가 아니라 첫 소리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아니라 뭄자가 돼버리죠. 따라서 마음 할때이 마는 약자로 쓰면 안 되고 미음에다가 알을 써야 되죠. 반드시. 자, 마음 을 을자 약자. 그다음에 끄는 끄. 자, 쌍기역이죠. 아, 된소리 기호에다가 기역. 끄는 은 약자 써 있고 그다음에 다정한 말투. 자, 여기서도 정. 아까 시옷 지읒 치읒 이세 녀석 다음에 영자가 나올 때는 이게 영이 아니라 엉자로 바뀐다 그랬죠. 엉뚱하게도. 그래서 다정한 지읒에다가 영이니까 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다정한 말투.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배우실 때는 이 영이 시옷, 지읒, 치읒 요세 자음 다음에 나올 때는 영이 아니라 엉으로 바뀐다. 요거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나다, 예, 마바, 자, 예, 나다 마바자였군요. 아까 나는 사자가 아니고, 예, 나다 마바자 카타파하 요 9개 글자 나다 마바자 카타파하 예, 요 놈은 그다음 글자가 모음 글자가 나올 때는 예, 약자로 쓰지 말고 1, 2, 6을 꼭 붙여라. 왜? 요 9개는 자음 약자이기 때문에 그다음 모음이 나와 버리면 이놈이 자음 약자가 아니라 첫 소리 자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꼭 잊지 마시라. 나다 마바자 카타파하. 자, 오래간만에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린 것 같은데, 나다, 마바자, 카타파하, 요 9개죠.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